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금 연주자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위원인 서승미입니다.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예술가가 있었지만 최근에 본그 공연 팀이 하나 생각나요. 그 땀띠라는 장애인 그다음 사물놀이 팀인데요. 그전에 제가 이제 연주자로서 계속 어떤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딱딱 들어맞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가장 저는 뭐라 그러나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동안 왔었는데 그 땀띠 팀의 이제 공연을 봤더니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딱딱 맞지는 않지만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니까 어떤 주자가 한 명이 또 느려지면 또 같이 또 느려지고 어떤 한 주자가 또 빨라지면 또 같이 빨라지고 그래서 서로서로 그걸 정말 정교하게 서로서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연주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, 정말 예술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. 어떤 틀에 탁 맞춰진 그런 음악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때론 이렇게 진심을 다할 때또그 관객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뭐 아예 예술가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.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살다가 보면 삶에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일에 치기도 해서 자기가 그 원래 예술가로 태어났던 것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번에 50주년을 이제 저희가 맞이했는데 그 50주년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한 인생을 이렇게 100년 주기로 봤을 때딱 절반에 돼 있는 그런 뭐 상황인데 50세 정도를 살아왔다 치면은 정말 산전수전도 다 겪고 좋은 경험, 안 좋은 경험 모두가 섞여서 농익은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농익은 그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좀더뭐좀 따뜻하고 또 뭐라 그러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좋은 연주자를 발굴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 역시도 노력을 할게요. 저에게 예술은 밥줄이다. 네. 예전에도 뭐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밥을 많이 퍼서 좀더 이제 정말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화이팅!